여러분, 우리 지식 산책 시간에 오늘은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다니엘 밀리오레가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왜이 땅에 이런 끔찍한 전염병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이 땅에 이런 악과 고통과 이 아픔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악과 고통들 중에는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질병, 죽음과 같은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나 살인이나 범죄나 강간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악과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악과 고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왜 이런 악과 고통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씨름해온 신정론이라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답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알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악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떤 고통과 어떤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눈 감는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를 설명하는 방법은 인간의 악과 고통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장입니다.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주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의 문제는 이 땅의 악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닐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오늘의 모순된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모습이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질병을 가져오게 만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그 악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모순된 현실 앞에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주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답할 길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악과 고통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악과 고통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이 아픔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까지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로 답했거든요. 인간이 도무지 알수 없다. 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 또 마지막으로 이 땅의 악과 고통에 대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해왔는데 사실 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대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밀리오레는 이런 신정론의 문제 앞에서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범한 죄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여전히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범죄하여서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성자 예수님은 이 온갖 악과 고통으로 뒤덮여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통 속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장차 온전하게 그 자유가 드러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죄로 말미암아 모순된 이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악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악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악과 고통이 사라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고통과 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이 신정론의 관점은요. 이 땅의 악과 고통의 책임이 누군가에 있다라고 돌리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심판받을 인간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 심판의 십자가에 올려놓으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자유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줌도 안 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분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코로나의 현실, 이런 악과 고통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라는 이런 신정론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은 누군가의 탓이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이 모든 고통이 나의 죄,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졌음을 깊이 깨달으며 죄로 인한 아픔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아픔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이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이 주어졌지만 이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하게 이 죄와 아픔이 사라진 새로운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 땅에 죄와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와 악과 고통이 사라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